그 안직환 씨가 이거 누가 읽어볼까? 우리 연정이가? 네. 안직환님께서 우주소녀 엄청 많은 인원인데요. 카메라 한 컷 받기 위한 필살기 있나요? 보이는 라디오 보면서 한 번씩 해주세요. 아 그런 거 있나? 저 같은 경우 아무래도 아니 카메라를 뭐 내가 받으려고 뭘 하는 것보다 카메라가 왔을 때 뭘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. 네. 아무래도 음악 방송을 하다 보면 카메라가 딱 올 때 해야 하는 제스처. 자 로다 은서 다영이 자 딴딴딴 네. 하나 둘 셋 아 카메라가 오면 그거예요? 아니요 저희 음악방송에서는 제가 파트 중에 삐진 척이라는 과사가 아하, 있어요. 저는 삐진 척을 하는데 괜히 혼자 삐진 척 귀엽다 귀엽다 감사합니다. 저렇게 삐지면 남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우리 귀엽죠. 삐질 때 얼굴이 이그러지거든. 막 그런데 저렇게 이렇게 새침하게 감사합니다. 그런 것도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죠. 솔직히 얘기하면 클렌징 하면서 밤에 그치 해야지. 왜냐하면 너무 무섭게 또 삐지면 안 되잖아. 네. 그리고 또 안 삐진 것 같은 효과면 또 안 되고. 네, 맞아요. 그럼요. 예. 저 같은 경우에는 은서는? 네, 카메라가 오면은 제가 윙크에 좀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아 윙크 자 큐 오, 양쪽 다 되네요. 또 네, 그래서 윙크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. 지워 삼킬 것 같이 윙크도 저렇게 예쁘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. 잘못하면 얼굴 삐뚤어지나요. 얼굴 삐뚤어지고 그것도 이쪽은 안 되는데 또 하려고 하면 맞아요. 자 우리 루다는? 저는 카메라가 왔을 때 제가 눈웃음이 눈웃음이 예뻐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쳐다보다가 눈웃음을 이렇게 딱 웃은 해봐요. 자 처음에 오늘 난 너의 귀요미 되고 말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눈이 반달같이 이렇게 되는 네, 거야. 네. 귀여워요. 자 연정이 저 같은 먼저 카메라에다가 할까요? 만약에 제가 만약에 제 파트 때 카메라에 빨간 불이 딱 켜졌다 그러면 저는 뭔가 더 오버해서 해요. 막 그냥 춤을 막 추고 있다 카메라가 오면 티가 나잖아. 귀엽다. 근데 개인적으로 연정이가 카메라를 진짜 잘 찾아요. 모션도 너무 잘하고. 그러니까 표정이 순간 사네. 네. 그러니까 진짜. 막 이렇게 선배님들께서도 처음에 음악 방송 같은 거 하면 빨간 물 찾기 어려울 거야, 빨간 물 보기 어려울 거야, 빨간 물 안 보일 거야 이렇게 하셔서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갔는데. 빨간 물만 보여? 제가 보여요?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빨간 물 생각보다 되게 잘 보이는 거예요. 그러네. 봐봐. 자.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만약에 자 빨간 물. 괜찮아. 나 보이잖아.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. 연정이 진짜 잘 찾아요. 예. 리더는 뭔가 또가 있겠죠. X. 저는 아무래도 래퍼이다 보니까 이제 애들 다 귀엽고 깜찍한 거 있으니까 저는 걸크러쉬. 아 그렇지 크러쉬 하나 나와야지. 예. 걸크러쉬 한 거 해보겠습니다. 네. 제가 많이 하는 거는 막 제스처 중에서 막 그냥 막 이런 거 약간 앞머리 입 내리고 아 그래 저 느낌이 있네. 이런 옷을 입고 그리고 네 보셨어. 예. 네. 나도 해야지 이제. 자 그러면 이번에 신곡 비밀이야 어떤 노래입니까? 네, 비밀이야는요 셔플 리듬을 기반으로 한 미디엄 댄스곡으로 좋아하는 소녀의 마음을 담은 비밀스러운 곡입니다. 여기도 진짜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안무가 곁들여지겠죠? 그럼요. 네. 그럼요. 자, 그럼